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예, 영주시의회 이서윤 시의원의 기자회견, 갑질 논란 사과에 이은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기사화한 사람이 영남일보의 손병영 기자, 그 다음에 매일신문의 마경대 기자, 경상매일신문의 권용성 기자, 다음에 경북도민일보의 이원 기자, 대경일보의 조봉영 기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레시안의 최홍식 기자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이 뉴스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하고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영주 최홍식 기자의 기사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시의원 갑질 논란에 이어 왕따 논란 일파만파다. 비례대표 의원과 선출직 의원 사이에 마찰과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홍식 기자의 제목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어 이러한 갑질 의혹 폭로 이면에는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배후설을 제기해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진 설명인데 이서윤 비례대표는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는 그런 사진 설명이 나왔고 그다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서윤 의원은 시의회 냉장고에 남겼던 반찬을 의회 직원에게 자기 집으로 가져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차량에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다는 것. 최근에는 민주당 기초의회 평가 자료 작업을 의회 직원에게 맡겼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이서윤 의원은 갑질 의혹에 대한 사죄 및 갑질 폭로 배후 의혹 등두 건의 기자회견 전문을 발표하고 먼저 관련 직원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2년도 지난 문제를 이제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소위 왕따를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향후 당 공천과 시의원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잘못된 상황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 참. 이서윤 의원은 비례대표가 지역구 행사에 왜 오느냐?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느냐? 좀 나대지 마라 등의 폭언과 억압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밥도 같이 먹지 않거나 전화를 차단했으며 동료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 모멸감을 받고 힘든 의정 생활을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교복 지원 조례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해주지 않으려고 했고 배아링 산단 동의안 부결에 동참하지 않는 괘씸죄다 등의 말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삼 엑스포 부지 매입, 선비 세상, 미니 기차 선정, 직원 인사 개입 등등의 문제점에 대해 열거하기도 했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서윤 의원은 왕따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사회성에 대해 먼저 돌봐야 한다. 전화타자는 차단은 이 의원이 몇 차례 새벽 1시, 2시에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득이 전화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차 흔적 문제는 집행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인데 마치 시의회가 업체와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 향후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갑질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과 시의원을 싸잡아 망신 주고 있다며 시의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만큼 의회 충돌과 대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의회 내부 일은 의회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윤 의원은 소속 정당 황재선 변호사 위원장이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런 소란이 빌어진 점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고 정치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영주는 일당이 독점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상실관계를 확인해서 제명이나 사퇴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에 불거진 시의회 불협화음은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라는 특이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항상 있어왔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했던 A씨는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 공천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입성한 비례대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적 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출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식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최홍식 기자는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최홍식 기자입니다. 자, 이제 최홍식 기자님의 이 기사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제가 이 안에서 논평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이걸 이번에 이서윤 의원의 이런 기자회견이 아니랬으면은 우리가 영주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참 불쌍합니까? 이런 의원들은 뽑아서는 안 돼요. 이 14명의 의원들은 다음에 다시 등원 안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얘기 하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정말 아도 없고 어른도 없는지 아주 냉장고에 남겨둔 반찬을 시의회 직원에게 지구로 가져오라. 차량에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 민주당에 이거 갑질 이렇게 시켰다면 갑질 논란 이서윤 의원 잘못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기초의회 평가 자료 작업을 이서윤 의원인데 몇 개 가지고 하라 그랬는 거 보면은 이 민주당은 영주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응? 당 사무국이 있을 텐데 왜 여기 현직 의원인데 이런 걸 시키는 것이며 현직 의원이 시키면은 공평한 지지게 공천 그 기초 자료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영주시의 민주당 소속이 선출직으로 등원할 수 없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이 길이에요. 영주 민주당 영주 봉화 울진 영덕은 아니지.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여기 위원장 이 사람 사퇴해야 돼요. 응?
뭘 하는데 이런 걸 여기 시켰단 말이야. 어? 이 사람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인데 여기 시켰는지 이 의혹부터 밝혀야 돼. 영주시에 민주당 하는 사람들 똑똑한 척 하지 말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성토를 해야 되지. 성토를 하고 위원장이 시원찮으면 바꿔야 되지. 나는 보수이면서 왜 예? 진보의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보수나 진보는 양당,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거의 양당 체제가 지금 서 있다시피 한데, 이 양당이 바르게 깐중하게 서 있어야 영주 시민이 편한 거예요. 응? 나는 이 영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좀 꼴값을 제대로 하는 그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미련민주당 위원장이 이 영주에 왜 필요한가? 그게 나는 참 의심스러워요. 이서윤 의원은 분명히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두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한 건은 사과문,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 활성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게 그 이유의 실상을 얘기했는 거예요. 그리고 2년도 지난 문제를 이제 언론에 폭로해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이게 아주 2차 가해가 내재돼 있는 2차 가해의 징후가 내재돼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지나볼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데 아주 나는 깊은 그 저쪽에 범죄 행위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2년 전에 서윤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2년 전에는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서 해당 공무원하고 시민들 저쪽에 해당 공무원인데 사과를 하고 둘이 사이에는 무마가 됐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추가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있어서 잠잠했던 문제를 지금에서야 꺼내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선희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 대표, 비례대표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 왕따가 뭐야? 에이? 왕따가. 영주시의원 14명, 들어봐! 기꺼이 항 열고 한번 들어봐. 거기에서 직선거리에 100m도 안 되는 지점에 영주영광 여고가 있어. 거기에 16살 먹는 애들도 왕따 안에 그런 무시 안 하고 폭언 안 한다고 신문에 대문장 하기 났어. 16살짜리 어린 소녀 여학생 사고만도 못한 이런 야비한 짓등거리를 하고 있어? 2년 전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까지 저 사람이 2년 이내에 이서윤 의원의 고통 갑질했는 그 고통으로 계속 살아왔어?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거야? 지금 2차 가하고 있는 거야. 2차 영주시 의회 어떤 의원이 영주시 의원 14명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야. 영주구 시청 공무원을 영주시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그따오가 분명히 그랬어. 앓고 있다고. 이런 야비한 행동이야. 잠자고 있는 문제를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일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 해당 공무원이 여기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논란에서. 지금도 앓고 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지. 그 내용을 2년 동안 앓고 있는 거를 영주시 의회는 방치하고 방기하고 그걸 미끼 삼아가지고 해당 시의원 압력하고 따돌림하고 왕따하는 데 쓰는 게 잘하는 일이야. 지금 와가지고도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게 잘하는 일이야. 영주시 의회는 아주 야비한 의회예요. 응? 2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했다 그러면은 아주 나쁜 의회고, 잠잠했던 것을 지금 다시 드러냈다 그러면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의회야.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영주에 생존해 있는 NGO, 사회단체, 인권단체, 그 다음에 뭐야 앞에 선비자 쓰고 여성단체 선비자 쓰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여기에 묵과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내 두고 보고. 나도 시한이 있어. 나도 내대로의 시한이 있다고.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이건 언제나, 어? 언제까지 해도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거예요. 나도 지금 충분히 조사하고 앞으로 진로를 확실히 해서 지방 세력으로 이거 진취할 수 없으면은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돈이 나오겠어? 금이 나오겠어? 하지만은 나는 내가 나서 자란 70년 이상 나를 가까워주고, 어? 70년이 지난 뒤에, 죽어서 내가 이 땅에 묻어야, 묻혀야 되는데, 이 땅을 더럽히는 이런 인간들을 내가 그냥 둬야 되겠어요? 14명이 몽땅 사표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지역구 행사에, 비례대표가 지역구 행사에 왜 나오냐? 안 나오고 집구서 번등거리는 놈은 없었나? 에? 그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느냐? 좀 나대지 마라. 이게 어디 뭐 조폭이나 껌이나 쫙쫙 씹고 침이나 땡땡 빼고 담배나 쪽쪽 빨아제끼고 이게 시의원들이 하는 작태로서 영주 시민들이 들어야 될 소리여? 당장 사표내! 꼴값 더거 말이야. 어디 뭐 따돌림하고 밥도 같이 안 처먹고, 어? 뭐 동료위원으로 인정하지 언제는 시와 동 존경하는 시의원님 해놔놓고는 동료위원으로 인정도 안 하고 애들 교복 왜안 줬어? 당신 돈으로 주는 거야? 지금 영주 시내에 지금 교복 지원 문제 때문에 이서윤 의원 알면은 이 사실도 깜빡 몰랐다고 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애들 내일 모레 입학하는데 교복 입혀가지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영주시에서, 영주시의회에서 봉 땅땅땅 세번 쳐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축하해 줬다고. 그걸 왜 막았어? 막은 작자가 어떤 작자야? 당장 사표 내! 교복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영주가 처음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에? 아직도 그러면 주의를 막으면서 주저하지만 80% 이상이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런데 왜안 줘? 이게 어디 뭐 당신의 개인 어디 하구방이야? 당장 사표 내라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영주가 지금 뺘링 산단에 여기에 예? 1등 목표가 정해졌으면 나가야 되는데, 베어링 3단 동의안에 부결을 동참하라고. 부결 동참한 무리가 어떤 무리야? 누가 그거 부결하라 그랬어? 부결에 동참하지 않는 이세윤 의원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갑질이 있었던 거 지금 까발리는 거 아니야? 나쁜 족속들. 뭐가 그게 시의원인 몰골이야? 동네 반장감도 안 되는 것들이. 동네 반장들도 이런 처사는 안 해. 일은 일대로, 공은 공대로 하고, 어? 개인 감정은 나가서 풀든지, 술집에서 풀든지, 화장실 뒤편에 가서 맞장을 뜨든지 할 일이지. 대놓고 말이야. 이용호 시의장도 그래. 이런 왕따 문제가 몰랐다고는 볼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여의케 이끌어오지 못한 책임으로 이영호 의장도 사표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서윤 의원도 두둔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서윤 의원도 사탈 간직해야 된다면 사탈 간직해야 되는 게고, 영주시 의원 14명은 무조건 삭탈해야 돼. 예천의 폭력 사태를 한번 보라고. 2명이 제명됐는 거. 어? 2명 제명됐는 거 보라고. 그 박종철 의원이 했는 게 뭔가? 시의원. 박종철 시의원. 뭐 했는 게 뭔가 하면은 현지 가이드 손찌검 했는 거예요. 그건 동료의원 했는 거 아니야. 제3의 외부인. 예? 현지 우리 맹 한국 사람이지만은 남을 폭력을 했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저 시의원끼리 주먹짓 다짐 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권도식 의원,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우미 불러달라는 거 안 불러준다고 어 초퇴버리는 거 그걸로 사퇴했어. 영주가 선비도시 나발이라 그래라. 선비가 어디 있는 게 영주시 의회부터 선비를 저렇게 똥싸뭉개지 뭉개졌겠는데 영주가 선비도시 될 이유가 있어? 영주 선비도시를 끌어나가려면 영주시 의회 14명 몽땅 사퇴하시오. 영주 선비를 위해서. 여기 드디어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나오네요. 자기 새끼가 이래 됐었거든요. 싸움의 수순이라 그런 거는 아 이소연 의원은 당으로 불러가지고 뭐 매를 치든지 뭐 뭐를 하든지 하고 대외적으로는 야 언놈이 그랬어 하고 발톱 딱 긋고 나서야 되지. 뭐야 지금. 뭐 이 저저게 자 선후를 지금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정치의 미숙함을 정치의 미숙한 사람을 왜 비례대표로 어 공천을 했어?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의원 한 사람인데 관 조수 될 문제 아니고 황재선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지. 공천 잘못했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빚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황재선 위원장도 정말 바른 민주당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바른 민주당을 정말로 할 수 없고 어? 업무가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공천 관련되는 소리까지도 평가자료까지도 그렇게 사무국을 벗어나게 일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변호사 일하고 당 일하고 그렇게 바쁘시면은 사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나무당의 일을 왜 이러냐면은 우리 당, 우리 지역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이 반듯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정당 정치에서 당이 바라서야 돼요. 무소속 저거는 제껴놓고 무소속이라 그런 거는 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공 저게 검증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은 제외놓고 당이 바라서야 됩니다. 황재선 위원장은 이 점 명확히 해서 영주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끝으로 제가 논평을 끝으로 마무리 짓는 발언은 정말 이런 정도의 의회 의정을 볼 거라면 영주시 의회 14명은 지금이라도 사퇴하세요. 사퇴하시고 의회가 공석이 됐으면 공석에 따른 조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